그래서 겐트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금 아시는 분들 알 거고 모르는 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겐트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긴 했어요. 룬테라도 그렇게 재미없고 하스스톤도 사실은 별로 손에 마음에 안 들고 매직은 재밌는데 사실은 그좀 돈을 써야지만 좀 쓸만한 거라서 돈을 그거 할쓸 정도로 돈은 있지도 않고 그 정도 열심히 할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겐트 외에도 이제 카드 게임 하는 시간에 다른 게임도 이제 슬슬 섞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겐트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 게임도 한번 만져볼까 생각하고 있고 약간 제 유튜브를 재단장 조금씩 재단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차피 지금 로딩하고 있으니까 로딩하는 시간에 약간 뭐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관심 있는 게임 몇 가지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8월 달에 나오거든요. 제가 격투 게임도 하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크리처 오브 에이터라고 이거 원래 격투 게임 만든 곳에서 만든 카드 게임인데 이것도 그 겐트처럼 약간 매직 더 게더링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다른 느낌의 카드 게임이라서 조금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이거 출시하면은 한번 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나오면은, 8월 달에 이거 나오면은 이거 하고 그 전에는 약간 겐트 위주로도 하지만 그 사이에 이것도, 그 사이에 그 아까 전에 말한 이 로그북도 한번 쓸까 볼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으로 한번 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